유교 문화가 살아 숨쉬는 안동 하회마을은 유무형의 민속적 전통이 공존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하회마을의 대표적인 민속놀이는 제각각의 특징을 잘 살린 아홉 개의 탈을 이용한 한바탕 신명나는 한풀이. 800년을 이어온 하회 별신구 탈놀이다. 가장 자기스러운 얼굴을 가진 하회탈은 곧 한국인의 얼굴이다. 뭐 사람 초상화 만드는 것처럼 만든 것이 아니고 그 단순한 선 몇 개를 가지고 그 신분을 나타낸다. 아주 실감나게 나타낸 수 있었다 하는 것은 대단한 작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지혜가 곁들여진 우리 전통사회의 하나의 거울로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장인의 손길에서 살아나 800년을 전승되어온 하회탈. 그 미학적 원리를 밝힌다. 안동 하회마을에 위치한 상설 공연장. 오늘도 탈을 쓴 광대들이 마당에 나섰다. 분해를 차지하기 위해 양반과 선비의 자랑이 시작된다. 인사하기 마찬가지인데 그 뭔 상관이야? 여보기 선비. 내가 이래도 사대부의 자손일세. 사대부. 나는 팔대부의 자손일세. 팔대부가 뭘 팔대부가? 여보게 양반, 팔대부란 사대부의 갑절이지만가. 여보게 선비, 우리 하늘에는 문화 시중을 지내셨다네. 아니 뭐 문화 시중 그까지 가지고. 여보게 양반, 우리 아베는 바로 문상시대일세. 문상시대. 문상시대 그것도 뭐로 문상시대? 문화보다는 문상이 높고 시중보다는 시대가 더 크다 이 말일세. 허세로 가득한 두 사람의 신경전은 이내 등장하는 인물에 의해 망신을 당한다. 민중의 대변인 초랭이와 저력의 할미다. 하회 별신구 탈놀이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이다. 하회 별신구 탈놀이는 이 하회 마을에 재앙이 오거나 흉년이 질 때에 10년마다 한 번씩 그 신이 노했다. 신이 노해서 그 재앙이 오고 흉년이 들었구나. 이래서 신을 즐겁게 해드리고 그 영음을 복되다 줘야만이 안 되겠나 싶어서 이 탈놀이를 시작했던 것이 또 상민들이 쳐왔던 거기 때문에 그 상민들이 이 탈을 쓰고 그때 억눌려왔던 삶을 또 해소하기도 하고 또 비판, 양반들의 비판 정신을 자아내고. 여덟 마당으로 이루어진 탈놀이에는 아홉 명의 개성 넘치는 인물들이 등장한다. 신명나는 춤과 익살스러운 대사로 지배계층의 치부를 속 시원히 드러내며 서민들의 울분을 풀어준다. 이 소문 안 넣어도 나요. 이불 안 넣어도 나요. 소박하면서도 친근함이 넘치는 하회탈의 미소에 남녀노소 모두 동화되어 간다. 그 야기 실제로 보니까 형도 나고 우리 문화가 더 소중하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탈마다 그 각각 그 특성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뭐 나름대로는 새로운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좀 더 저 탈에 대해서 좀 많은 공부 좀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회탈의 가장 큰 특징은 턱이다. 아홉 개의 탈은 턱의 모양을 기준으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극중 대사와 행동이 많은 선비와 양반, 백정과 파계승은 턱을 분리해 대사 전달력을 높였다. 반면 턱이 붙어있는 탈은 여성 역할의 각시,
분의 할미,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없는 사회적 지위가 탈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초랭이는 남성이지만 하층민을 대변하는 인물로 그 역시 턱이 붙어있다. 탈의 제작 단계에서부터 사람의 신분을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턱을 분리하거나 붙여서 만든 것이다. 탈춤을 추는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대사를 통해서, 하나는 춤사위를 통해서. 그런 춤사위는 밖으로 드러나지만 그러면 대사를 할 때의 표현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얼굴의 표현이나 분명히 턱의 표현이 변할 텐데, 그럼 실제적으로 사람이 대화를 한다고 했을 때 제일 많이 움직이는 부분이 결국은 턱이거든요. 뭐 눈이 대화할 때 움직이지도 않고 코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귀도 움직이지 않고 결국은 입 부분하고 턱 부분이 움직이는 건데,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만을 분리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과학적인 접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가면들이 화려하고 과장되게 표현된 것에 비해 하회탈은 우리의 얼굴을 그대로 담고 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는 9개의 하회탈과 2개의 주지탈이 보관돼 있다. 12세기 고려 중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예술 가치와 미적 가치, 보존성 등으로 1960년대에 국보로 지정됐다. 양반탈의 미소는 신라의 천년 미소와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미소로 꼽힌다. 각시탈의 머리는 부여에서 출토된 금동보살과 흡사하고, 분해탈의 머리가 고구려 고분벽화와 비슷한 것을 보면 하회탈이 우리 민족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들어는 내가 좀 여유스러울 때도 있고, 들어는 또 좀 이렇게 치사해질 때도 있고, 들어는 또 뭐 이렇게 뭐 초랭이처럼 좀 경망스러울 때도 있고, 뭐 또 할미처럼 또 조금은 이렇게 뭐 이렇게 뭐 빈곤한 때도 있고, 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뭐 다양한 것들이 하회탈 속에 다 스며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회탈은 얼굴 표정이 정교하고 풍부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회탈에 매료되는 것은 광대들의 움직임에 따라 또 보는 각도에 따라 표정의 느낌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800년 전에 허도령이 제작할 때 상하 좌우의 모습을 전부 다 비대칭으로 만들어서 쓰면은 전부 다 비록 나무 조각이지만 쓰면은 보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서 그 얼굴 표정이 전부 다 틀려집니다. 이 양반 선비 주름이 전부 다 이 오른쪽 왼쪽에는 세 개, 이쪽에는 오른쪽에는 여섯 개, 이 주름이 가지고 전부 다 또 반대서로 웃을 때 고개 들고 숙일 때는 이렇게 밑으로 숙이고, 이런 상하 좌우의 모습으로 이 표정을 잘 내고 있습니다. 하회탈 중에서도 양반탈은 가장 입체적으로 만들어진 탈이다. 깊은 주름의 굴곡으로 근육이 도드라져 보이고 턱은 떨어져 있어 움직임에 따라 표정이 달라진다. 오른쪽 볼과 왼쪽 볼의 주름의 개수도 다르게 만들어졌다. 각도에 따라 표정이 달라지는 과학적인 탈인 것이다. 이런 비대칭성은 양반탈뿐만이 아니다. 몇 년 전 연구팀은 유물로 남아있는 하회탈을 대상으로 스캔을 시도했고, 신분이나 남녀에 따른 비대칭적 부분을 확인했다. 탈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좌우가 같지 않고, 특히 할미탈 같은 경우는 전혀 대칭성이 없는 것이 큰 특징인데, 그러한 탈을 만들므로써 이제 그 여러 가지 사람들의 표정이나 이런 것을 좀 더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사람도 정확하게 대칭은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건 분명히 조각하신 분이 의도적으로 그거를 고려하셔서 만드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차이를 보이는 것은 하층민을 대변하는 역할인 초랭이 탈이다. 입은 완전히 삐뚤어져 있고 모양도 이중적이다. 오른쪽 입매는 웃는 듯 부드럽지만 왼쪽 입매는 힘이 들어가 경직된 듯 험악하다. 오른쪽과 왼쪽의 주름의 모양도 개수도 다르다. 초랭이는 그 하인이기 때문에 코가 아주 높지를 않고 뭉뚱거리에 잘려놨고 이쪽으로 보면은 입이 웃는 표정이고 이쪽에 보면은 화난 표정입니다. 그래서 초랭이가 경망스럽고 촐랑거리고 까불거리고 아주 좀 무서울 때는 매섭게 하고 아주 재치 있게 그래서 눈이 아주 흰 고리태가 생기면서 모든 사물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은 양반 선비의 비리가 초랭이한테 포착이 되면은 외담은 입이 비뚤어져도 바른 말 쏟아내는 게 그 시대의 민중의 대변자였던 것이 초랭이입니다. 초랭이는 힘이 없는 천한 신분이지만 시종일관 양반을 조롱하고 풍자한다. 양반 쪽에서는 사회적으로 순종적인 역할이라 웃는 인매를, 관중석에서는 불만 가득한 속내를 표현하는 사나운 인매를 보게 된다. 그런가 하면 유학을 공부하는 지식인이지만 신분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선비는 도끼 눈과 광대뼈를 통해 서로 다른 감정을 표현한다. 관중석에선 눈꼬리가 치켜 올라가 불만스러운 표정을 보이지만 양반 쪽에서 보면 속내를 숨긴 채 너그러운 얼굴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각 씨의 경우는 왼쪽 눈은 아래로, 오른쪽 눈은 정면을 보고 있고 입술은 꼭 다물고 있다. 가부장적인 사회에 대한 역설적인 표현인 것이다. 단순 어떤 초상화 그리듯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이 근육을 강조할 땐 근육을 강조하고 골격을 강조할 땐 골격을 강조해서 거기에다가 어떤 그 신분에 걸맞는 관상까지 지니고 있습니다. 가령 뭐 할미같이 이렇게 찌든 살림에 오래 산 그런 할머니는 이 얼굴이 아주 굉장히 공고한 표정으로도 보이지만 이 관상으로도 어떤 굉장히 가난을 면치 못할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져 있고 또 분해탈 같은 것은 웃으면은 이 여자가 웃을 때에 입언저리와 눈꼬리에 웃음기가 배어 있으면은 바람기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실제 탈도 보면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캐릭터의 표현은 색감에서도 잘 드러난다. 여성 탈은 백분 화장으로 여성다움을 나타내고 남자 지배층인 양반탈과 선비탈은 건강한 살색으로 표현했다. 하지만 소외된 하층민은 검으스러운 황색을 칠해 어두움을 표현했다. 신분과 성격을 표현한 것이다. 저의 탈은 그냥 일반 서민이 만든 것이 아닌 아주 굉장히 어떤 이 지적 의식을 지닌 사람이 만든 걸로 봐야겠죠. 관상까지 공부를 하고 그것을 또 거기에다 어떤 방법으로 주입시키느냐에 따라서 어떤 그만큼 고뇌를 하고 만들었을 걸로 보죠. 그래서 그것은 이 조형적으로 아주 뛰어난 뭐 어떤 평론가는 아주 완벽한 조형물이다라고 평하는 분도 있습니다. 한국인의 모습을 형상화한 시대의 거울 하회탈. 더욱이 하회탈은 탈과 탈을 쓰고 놀던 마을과 별신군 문화의 전통이 모두 살아있어 더욱 가치가 크다. 사실적이고 과학적인 조형미 속에서 꽃피운 탈놀이의 날선 풍자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